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다뤘던 진보주의에 이어서 진보주의 시대에 진보주의의 이유를 제기했던 다양한 교육 철학 체계, 특히 그중에 본질주의, 항존주의, 문화 재건주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실존주의, 또 포스트 모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보주의와 본질주의, 항존주의, 문화 재건주의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본질주의를 보겠어요.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주의, 1930년대 후반에 본질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질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9 쪽에 보시면은 거기 1930년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본질은 실존에 우선하며, 맞아요. 본질은 실존하며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해서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번에 있는 것처럼 실제론과 관념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줄쳐놓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본질주의자들은 인류의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본질이란 단어를 강조했던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함으로써 역사를 진진시키는 연동력을 기르고자 한다. 문화 전달, 문화 전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본질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베글리나, 데미아시케비치, 혼, 브리드 이런 학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본질주의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바로 데미아시케비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주의는 바로 이 본질주의. 본질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본질주의는 개요. 개요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실제론과 관념론. 실제론과 관념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본질적인 것, 에센스, 본질적인 것의 후대 전달을 강조하는 거죠. 말을 길게 썼으면 사실 문화 전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진보주의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본질주의가 되겠습니다. 본질주의의 내용, 커리큘럼, 그냥 교육과정이라 이번에 쓰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본질주의의 교육 목적은 문화유산의 전달, 조상들의 남긴 얼과 업적 중에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의 문화유산의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전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전달을 통해서 과거 것을 이용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 그런데 문화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면 진보주의가 비판하고 등장했던 전통적 교육과 똑같은 거죠. 본질주의는 뭐냐면 문화유산 모두가 아니라 문화유산 중 에센스만, 본질만, 문화유산 중 본질만을 문화, 맞으면 교육의 내용을 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바로 이제 핵심은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죠.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충입니다. 절충. 이게 핵심인 거죠. 본질주의는 뒤에 나오는 항존주의와는 달리 무조건 진보주의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입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면상 다 쓰진 못하지만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들만을 놓고 애들의 흥미나 애들의 경험만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방향이 상실되었다. 교육의 체계성이 상실되었다. 이런 비판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주도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또 애들의 흥미 좋다. 애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아주 좋다. 애들의 흥미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노력 또한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흥미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해서 선노력 후 흥미를 강조를 합니다. 또 그러면 애들의 자유 아 좋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고단의 소위 단련의 과제는 훈련 또한 필요하다.
그렇죠? 훈련 또한 필요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애들 아동 스스로 저마다의 경험, 개인의 경험, 아동 생활 속에 직접적 경험 좋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빛나는 얼 민족의 경험도 또한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장점은 장점대로 다 인정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려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질주의를 절충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주의의 특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109쪽에 보시면 교육목적 문화유산의 전달, 전달이란 단어가 특징이고 다음에 교육 내용은 문화유산 모두가 아니라 문화유산 중 본질적인 것만을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에 교육 방법은 절충적이어서 장점은 장점대로, 진보주의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어서 절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였지만 아동 역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교사의 안내나 주도 중요하다. 아동의 흥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력 또한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노력 후흥미로서 노력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애들의 저희 소위 자율적 이런 애들의 자유 좋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단련의 과정도 필요하다. 훈련 중요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애들 저마다의 생활 속의 경험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조상들이 증명해놓은 민족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대평가를 이끌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 11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평가에서 상대평가가 나와있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항존주의가 있습니다. 항존주의의 개요는 진보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진보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데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절충적이었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전면 부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110페이지부터 항존주의가 쭉 나와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은 불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불변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이성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 속의 감성적인 경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미래지향이다.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진보주의와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항존주의가 되겠어요. 항존주의의 교육 내용을 보시면 교육 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시면 교육 목적은 이성, 인간이 이성적 존재니까 교육의 목적은 이성의 개발 또는 지성의 개발에 둬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교육 내용으로서는 예로부터 남겨져 왔던 영원불변의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바로 이 영원불변의 것을 대표적인 항존주의의 철학자인 허친스가 정리해놓은 것을 더 그레이트 북스라고 하는데 그 더 그레이트 북스를 대문자로 썼다고 해서 오늘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위대한 고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양의 책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서양의 책들만 정리된 더 그레이트 북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방법은 교사 주도의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잡고 목적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항존주의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110쪽에 보시면 여기 항존주의는 본질주의는 관념론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거에는 실제적인 것도 있고 관념적인 것도 있으니까 항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론만을 가지고 합니다. 항존주의의 항존주의를 우리가 네오토미즘이라고 하는데 스콜라 철학, 우리가 중세 교육을 할 때 설명하지 않은 것이 스콜라 철학은 중세 스콜라 철학 배우셨지요? 안셀무스에 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체계화되는데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체계화됐다고 해서 일명 토미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이용해서 논리 정연하게 체계화해서 전달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의 것을 이렇게 전달하자는 그 관점을 현대 교육사상가인 항존주의에서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래서 이것을 네오토미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 항존주의는 실제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에 대한 전면부제가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111쪽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뭐 진리의 항존성이 강조된다. 영원 불변 내 것은 정신이며 정신은 신앙의 산물에 등등으로 자 여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 고정, 불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으로 아래 교육과정으로 와서 보시면 교육 목적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이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니은, 디귿 쭉 보시고 그리고 교육은 인간은 미래를 향한 존재니까 현실 생활에 급급하는 정극이란 말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된다. 미음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교육 내용은 영원 불변의 것. 그것을 허친스가 정리한 책으로서 더 그레이트 북스라고 하는 위대한 고전들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 가치를 전달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방법을 쓰고 있고 철저한 상대 비교를 통해서 페이지 여러분들 112쪽으로 넘어가 보면 상대평가가 저출에 나와 있군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영원 고정 불변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더 위대한 고전들 이런 체계로 보는 것처럼 항존주의는 고전 독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옛것에 초점을 두고 옛것을 미래까지 갖고 가자 하다 보니까 지나친 과거 중심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고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의 한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날그날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영세서민과는 관련이 없다 해서 귀족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또한 항존주의가 되겠습니다. 112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건주의가 나와 있죠. 재건주의.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또 우리가 이론적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주의라고 우리가 읽어봅니다만은 문화재건주의. 문화재건주의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건주의. 개요를 설명해보면 종합적 철학입니다. 종합적 교육 철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건주의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수단적 가치를 강조한다. 문화재건주의는 기존에 있었던 1950년대 60년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등의 기존의 철학을 모두 비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장점을 가져다가 혼용한 것이 문화재건주의예요. 그래서 각각의 진보주의도 단점이 있고 본질주의, 항존주의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점들을 비판하면서 또 단점을 종합주사하는 것인데 이 문화재건주의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좋다, 틀리지 않았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미국은 50년대를 넘어서 60년대 반전됨, 60년대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반전됨으로든지 많은 좌파 사상들이 유행해서 미국의 학계나 정계가 뒤숭숭했던 때거든요. 이때 브라멜드란 사람이 나타나서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것은 좀 뒤로 물러놓고 교육이 이 혼란한 미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교육은 도대체 미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에서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재건주의가 되겠어요. 이들은 교육 목적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목적을 한 줄로 쓸 수도 있고 두 줄로 만들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서는 사회적 자아실현, 그냥 자아실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불어갈 수 있는 자아실현, 사회적 자아실현, 그리고 거시적으로서는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 그 때문에 사회적 자아실현을 통한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 또는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자아실현, 이렇게 주장,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브라멜드, 이 브라멜드가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미시적으로서는 사회적 자아실현, 거시적으로서는 미래의 이상, 그래서 초점이 미래에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혼란한 미국의 미국 현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등장시키냐? 그래서 이 보면은 113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13 교육 방법으로서 거기 오면 교육 방법,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교육 내용은 결국에 이러한 혼란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나와 있지.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사실현에 유용한 이런 그 제안들이나 과목들. 교육 방법은 바로 그 극심한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과학. 그럼 이것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과학의 내용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교육은 얼마든지 미국의 위기 극복이라는 미국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3번 교육 방법을 보면 출제 비중은 현저히 낮지만 직간접적이지만 집단활동을 강조한다, 협동을 중시한다, 교사 설득을 강조한다, 직간접적이지만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소수의 의견을 용납하는 공개적 참여와 다수의 합의에 이르는 학습을 강조한다. 또 집단활동을 강조하니까 집단역동도 강조하나 다이나믹한 이런 것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바로 문화재건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주로 출제가 되면 어찌 보면 교육의 교육철학의 기능, 분석적, 평가적, 사변적, 통합적 것 이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전주의, 재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14쪽에 보시면 실존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에서는 우리가 볼 것은 실존주의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실존주의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대중이란 말, 또 시민사회란 말 속에 개개인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시민사회를 만들고 대중사회를 만든 것은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 나는 없어요. 규칙이란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론이란 이름으로 개인은 없고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게끔 그냥 그게 당연한 명제처럼 됐어요. 그들 우리는 매몰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개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를 찾아보자 하는 철학 사조를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이 실존주의 뭐 위에 특징에 가로 안에 사르트르라든지 또는 뭐 야스퍼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실존주의 철학이 교육에 반영된 것을 반영 2번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특징 굵은 제목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간 자체에 관심 있지 사유에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인간 자체도 개개인의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의 전인교육, 인격교육을 강조한다. 인간주의적 교육방법, 개개인의 특성으로서 개성을 중시한다. 개개인의 선택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저마다의 의지를 중시하고 만남을 중시한다. 특히 만남 강조합니다.
20세기를 이끌어갔던 실존주의 철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마틴 부버의 만나무 철학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만나무 철학, 마틴 부버, 만나무, 교육이란 인간의 인격에 관한 것이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2번, 115페이지, 거기 마틴 부버 2번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 형성과 성장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 후 상황에서 이루고자 하는 과업인데, 바로 그 교육의 상황은 곧 3번 만남의 상황이다. 그래서 만남, 결국에 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교사와 학생이 교육 후 현장에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만남? 1번에 있는 것처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틴 부버가, 여기 교재는 적지 않고 있지만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마틴 부버가 만나무 과정에서 이끌어가는 이런 그 만나무 철학에서 거기 두 번째 자기 결정적인 자아 형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 마틴 부버에다가 볼로프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볼로프. 여기에 보면은 볼로프라고 이렇게 영어식이 아니기 때문에 볼로프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간의 이 볼로프는 비연속적 과정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연속적으로 몸뚱이 커 나가듯이 연속적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문득 커간다는 거예요. 비연속적 과정, 인간 성장 발달의 비연속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볼로프가 되겠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비연속적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유기, 각성, 또는 만남, 충고, 또는 뭐 좌절, 뭐 이런 등을 예를 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하, 문득 인간은 커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득문득의 이런 현장을 바로 교육의 현장이라고 볼로프가 제시했고, 볼로프는 비연속적 교육을, 비연속적 성장의 과정을 강조했다는 것 꼭 정리를 해서 거기 마틴 부버 옆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조주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116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분석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철학. 거기에 분석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철학은 앞에서 우리가 교육철학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화를 통하여 애매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시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 분석적 기능.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의 현실을 평가해보는 평가적 기능. 그 결과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이나 원리나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사변적 기능. 이렇게 모순이 극복되고 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전체적 관점에서 아울러보는, 또는 전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되살펴보는 통합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은 사실은 분석 철학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1번에 2번, 특징의 2번 보실까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명제를, 애매모호한 개념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모든 과학과 일상적 지식의 개념과 명제의 의미를 분석하여 분석적 방법에서 엄밀히 밝히는, 명확하게 함으로써 애매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분석철학이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철학은 분석철학의 과제 2번에 1번,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의 의미 또는 논리를 밝히는 것이다. 과제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성이나 불확실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느 누가 딱 들어도, 그 개념을 들어도 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바로 과학화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젤로미테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 교육철학의 학문적 객관성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분석철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석철학은 너무나 말장난이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기 한계점 2번에 바람직한 윤리관이나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었고, 어떤 체험적, 가치판단적, 사회역사적 이런 요소도 배제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교육의 종합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오로지 언어유희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분석철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보시면 포스트 모던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보다 모던, 근대 사회와는 다른 근대 사회를 넘어선 그 이후에 이 말 포스트란 단어가 그렇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정형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것처럼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 객관성, 이성 또는 이성에 합치하는 합리 또는 확실성,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른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누구나 똑같이 를 강조하는 것이 근대적 사상의 흐름 사조였어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197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형이니 휴길이니 안정이니 이걸 벗어나서 그걸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번 의의 2번 1970년대 특히 20세기 말을 거치면서 모더니즘, 근대주의의 기치라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전통 철학적 관점인 이성이니, 합리니, 진리니, 객관성이니, 확실성이니, 실증주의 이런 거에 대한 휴 불신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 거기 다시 똑같은 말을 포스트 모던의 사상적 흐름이 쭉 해서 여러분들 배경지시로 보시면서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교육철학에 접목이 됐는데 118페이지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바라보는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 바라보는 교육철학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거기 보시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에서 말을 길게 적었습니다만은 넷째 줄 지식의 합리성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전통적 관점을 뒤엎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교육적 사고의 새로운 전환이 이용되었다. 그래서 이성이니 진리니 누구나 그러하듯이 객관성이니 절대성이니 이런 말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셀 수도 없는 잡초와 같은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왜 소수의 영웅들만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느냐 그 비판하는 것이 바로 2번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서사가 아니라 소서사직 지식관 민족적 국가적 이런 단어가 아니라 국지적 진리관 그리고 교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3번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이론 중심으로만 이끌어가던 교육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강조하는 통합교육. 즉 다시 말해서 인지적 영역만을 강조하는 오랜 우리의 교육 아니었습니까? 정의적 영역도 같이 가미되는 이런 통합교육. 그리고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다는 평생교육.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 그리고 공교육만에게 교육의 정통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교육의 장에도 정통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공교육 체계에 대한 도전.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에서 전체성의 인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 등이 모두 197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던으로 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으로서는 다양성, 그야말로 절대니 객관이란 단어로 획일성을 강조했던 모던과는 달리 다양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자는 다원주의 그리고 인간만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끌어가자는 오른쪽 119페이지 생태철학과 환경교육 또 그런가 하면 전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홀리스라는 개념을 철학에 붙였던 홀리스틱 교육에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개인의 결합체인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리고 연계 포괄 균형의 연결을 강조하고 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나 모든 종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이나 생태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치는 이런 지구 소양 교육이나 지구 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홀리스틱 교육 이런 모든 것 등이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탈정형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성, 다원주의, 또 생태철학이나 생태교육, 홀리스틱 교육 다 작은 내용은 자체대로 굵은 제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안정정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탈정형으로서 개성존중으로 다양성으로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표현을 억제시키던, 억제당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이 강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출제 비중으로 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로 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또 우리가 생태 철학과 더불어서 다양한 철학들을 말하고 있는데 푸코의 훈육론 한 두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 권력자, 종래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권력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군의 힘이 빌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폭력을 빌려서 시민들을 지배해왔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폭력을 이용한 지배는 불가능해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배의 도구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 지배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보시면 봉건적 군주국과는 달리 근대국가에서는 폭력에 의한 지배가 상당 부분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자 새로운 통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이데올로기 곧 지식을 통한 내면적 통제이다. 그래서 권력은 그래서 통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지식인들은 때마침 자신의 정당성을 사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필요로 하는데 서로 일치되는 이 교차점에서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싶은 창출해내고 싶은 지배도구로 하는 권력자들과 자신 지식의 정당성을 입증받고 싶은 지식인들의 이해관계의 일치로 권력과 지식은 뗄 수 없는 공범관계가 된 것이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인 푸코가 바로 현대사유의 지배 권력자들의 지배 도구의 어떤 기법이나 전술을 훈육이라고 했는데 훈육의 도구로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관찰, 그리고 주범적 판단, 그리고 시험 세 가지를 들었는데 주로 출제가 됐던 것은 시험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만 파놉티콘이라는 상식적 용어를 가지고 등장했던 관찰. 우리는 SNS라고 해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나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규범적 판단, 바로 규칙, 규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이론이란 말로 철저하게 규제당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모든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정의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왕따, 배제되어야 할, 도태되어야 할 인간들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권력자들의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훈육의 규율의 도구로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푸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코의 훈육론, 훈육의 도구로서 관찰, 규범적 판단,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를 들어갖고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파트 2의 챕터 1 교육 철학, 철학적 기초를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심리학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